gotta get up.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자,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데뷔 때부터 러브게임에 자주자주 놀러오던 분들입니다. 4세대 아이돌 대표 퍼포머들입니다. 병아리, 도야, 이도, 귀염둥이, 토끼, 가니, 쪼꼬미, 마카롱, 환웅, 금주 인기가요 탑10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생긴 친구들만 오늘 왔는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만났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장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양보하겠습니다. 양보할 거예요. 네. 아니야. 평상시에는 너가 인사 못하니까 오늘 먼저 해. 오늘 제가 할까요? 그런 것이구나 오늘. 오늘 너무 세네. 시작부터 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원어스 건희입니다. 오랜만에 왔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도 씨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원어스 이도입니다. 요호. 네, 안녕하세요. 원어스 환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환웅 씨 얘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가 원어스가 예전부터 이렇게 저렇게 뭐 여러 조합으로 러브게임 네. 많이 했는데 이 세 분의 조합은 최초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세 명이서 온 것도 되게 오랜만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뭐 둘도 하고 뭐 항상 여러 조합으로 저희가 방송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오늘 비주얼 세 분이 왔다는 말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네, 네. 환웅 씨 애드비였는데 네. 네. 장난이었는데 이렇게 진심으로 축하 이렇게 감사하게도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DJ로서 궁금한 거는 네. 이제 뭐 비주얼도 좋지만 오늘 세 분의 조합 이 케미는 방송 케미 10점 만점에 몇 점 보십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예. 방송 케미는 좀 한 10점 만점 한 15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높네요. 왜냐하면은 예. 요즘에 뭐랄까 살짝 평상시 케미는 잘 모르겠는데 예. 방송에서 이렇게 좀 자주 불러주시는 것 네, 같기도 네. 해가지고 괜찮아요. 오늘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일 낯가리는 둘 빼고 온 거거든요. 야, 너 너무 팩트다. 아니 근데 가장 낯가리는 둘을 뺐는데 그분들이 네. 비주얼 투탑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안 되는데. 예, 근데 사실 서도 씨는 많이 낯가려가지고 제가 서도 씨를 위해서 다른 멤버를 부른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서도 씨 불편할까봐, 서울 씨 불편할까봐, 서울 씨 불편할까봐. 네. 예. 이도 씨 언어는 어떻습니까? 저는 불편하진 않습니다. 너무 저도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라. 네. 네. 근데 솔직히 소연우님이랑은 네. 낯가릴 게 이제 없죠. 그렇죠. 이제 사실 서울시 와도 돼. 저 아까 매니저님 뵙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맞아요. 맞아. 가족 같은 관계입니다. 네. 드디어 5월 20일 컴백을 했습니다. 축하 축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우라는 곡인데요. 물론 뭐 저는 이제 이 곡을 너무 잘 알지만 세 분은 처음에 케미 두 마리 혹시 이 에피소드 알고 있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들어는 본 적 있는데 네. 이번 곡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핫했던 걸 이제 새로 알게 된 그렇죠. 거죠. 그 에피소드 몰랐죠?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 그 에피소드. 저는 좀 차나 이런 데서 아버지 어머니랑 좀 네. 옛날 노래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알고는 있었습니다. 역시 형이네. 그러니까 한 살 차인데 그쵸. 그 세대가 또 차이가 나네. 한 살 차인데. 그러면 환웅 씨는 저는 사실 옛날 노래를 그 아이돌 선배님들 걸 찾아 듣는 편이어서 네. 알긴 알았는데 네. 이런 밈이 있다는 거는 전혀 몰랐었어요. 네네. 아니 그래서 이번에 뮤직비디오 쭉 보다가 제가 마지막에 재밌었던 거는 실제로 개미 두 마리가 춤을 추고 있죠. 그게 이제 마지막 힐링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이걸 살렸구나. 예전에 맞아요. 그 20년 전 에피소드를. 그 어깨는 이도 씨 어깨예요? 서호영 어깨. 제 어깨 지금 좀 좁아가지고 서호영 어깨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 촬영한 건 아니죠. 네. 그냥 서호 씨 어깨에 네. 서호영이 이제 케이스를 여는 장면이어서 있었죠. 바로 뒤에 있는 서호영 어깨를 촬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마지막이 킬링 포인트니까 개미 네. 두 마리가 너무 정확히 나오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 분이 주인공이고 원어스가 주인공이라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4세대 아이돌 대표 아이돌이잖아요. 그래서 2세대 대표 아이돌은 누가 있었는지 또 요즘에 사랑받고 있는 4세대 아이돌은 누가 있는지 크로스 차트로 음악을 이어드릴 거예요. 네. 먼저 2세대 아이돌부터 시작합니다. It's
아 진짜 멤버들 다섯이 모이면 지붕이 걱정이라는 비글돌 네. 우리 빼면 시체 데뷔 14년차 걸그룹 에이핑크가 2세대 아이돌 7위를 차지했습니다. 에이핑크 미스터 츄 우리가 안무가 자동 소환돼서 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정도로 큰 사랑을 받았던 곡입니다. 네. 어렸을 때 많이 따라했었죠. 많이 노래 듣다가 지금 네 이도 형도 반가워가지고 따라 부르다가 지금 네. 말을 못했어요. 맞아요. 멘트를 놓칠 뻔했습니다. 아, 예, 그 정도로 우리의 추억의 예, 음악입니다. 맞아요. 어, 한 이제 14년 차예요. 에이핑크가 그렇게 네. 어, 대단합니다. 그래서 데뷔 때와 가장 달라진 멤버가 누구냐 했더니 이제 오하영 씨 막내가 패션이 정말 많이 달라지고 물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원어스 멤버 중에는 데뷔 때와 이번 활동까지 가장 많이 변화한 멤버, 성장한 멤버 누굴까요? 아, 성장한 멤버. 저는 제 친구라서 하는 말이 네. 아니고 오. 진짜로 제 옆에 있는 건이가 오, 많이 성장했어요? 아 외모가 좀 많이 물올랐어요. 아니 외모 처음에도 괜찮았는데 왜? 아니 근데 외모도 그렇고 이런 어? 옷을 어, 맞아 패션 솔직히 어, 맞아. 절대 입지 않았었거든요. 맞아 그거 인정. 요즘 저희가 어. 좀 많이 성숙해지다 보니까 건이가 이런 옷을 네. 되게 트라이하면서 되게 약간 성숙미까지 약간 그쵸? 챙기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예전에는 라디오 아. 할 때 건이 씨가 이런 스타일 옷 잘 안 입었죠. 네. 저 진짜 저도 놀랬던 게 저 옛날에 무조건 자켓이 항상 있어야 되고 예. 아우터가 항상 필요했는데 그렇죠. 셔츠를 입거나 어, 셔츠 입거나 네, 근데 이미지도 많이 달라지고 그렇네. 저도 제가 예뻐 보이는 게 많이 변하더라고요. 많이 넓어졌어요. 사고가 맞아요. 오늘 제가 민소매를 우리 이도씨가 입고 올 줄 알고 아, 이도씨를 보자마자 근데 이도씨가 오늘 또 차분하게 니트로 네. 어깨를 싹 다 가리고 아, 제가 음악방송 보고 너무 놀랬잖아요. 의상이 너무 시스루해 너무 아. 노출이 너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 노출 저는 이번 활동 네. 뭔가 좀 운동 한 만큼 네. 보여드리자 하는 게 목표였어가지고 아, 네. 정말 너무 잘 아유. 보고 있습니다. 건이는 패션에 그런 뭔가 바운더리가 좀 넓어졌고 네, 그렇죠. 이도형은 그냥 제 등이 진짜로 넓어져가지고 네. 이도 씨는 갈수록 넓어져서 제가 쇼케이스를 데뷔 때부터 가는데 갈 때마다 이도 씨 어깨가 점점 늘어나요. 점점 지금은 진짜 너무 커져가지고 진짜 비행기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같이 타면 옆자리가 네. 너무 좁고 그렇네. 아우 네. 옆 사람 불편하게 하는 어깨예요. 공식 때 에서 제가 옆이거든요. 근데 멘트 이제 멘트 영상 찍을 때 네. 멤버들 좀 더 붙어 주세요 이러면 어. 저만 계속 중간에 이렇게 막 낑겨서 그래. 네, 그렇네. 네. 아, 사과하세요, 이들 씨. 유감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어깨가 다음 앨범에는 더 넓어질 것 같아 가지고 네, 예, 기대합니다. 멋있어요. 자, 계속해서 4세대 아이돌 7위 공개합니다. 24인조로 가요계에 도전장을 내민 4세대 대표 걸그룹 트리플 S가 4세대 아이돌 7위 차지했습니다. 걸스 네버 다이 들고 있습니다. 네. 트리플 S의 멤버 그 서현 씨가 계란찜 요리사로 예 지난주에 이 자리에 와서 요리를 좋아한다 하는 걸 아, 멤버들 중에 원어스 멤버들 중에 요리 그 주방에 그래도 가장 오래 머무는 멤버 누구예요? 오 주방에 네. 주방에 오래 멤버 그러니까 먹는 거를 좋아하는 멤버 건희 씨 좀 오래 머물 아, 수 있고 그쵸. 또 요리를 하는 분? 저는 근데 저희 팀은 조금 행복한 게 저 빼고는 다 네 명이 다 네. 약간 요리 일가견이 어, 좀 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어디 놀러 가거나 이러면은 저는 그냥 뭐 시키는 대로 그냥 몇 번 좀 움직이긴 하면은 아.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서 나와요. 신기하지. 네, 고기도 이도 형도 고기를 되게 좀 잘 굽고 바베큐 같은 거 할 때 고기 그렇죠. 구워주고 네. 건이는 뭐 워낙 너무 잘하니까. 네, 네. 여기는 사실 잘 먹는 사람이 또 요리도 잘해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대식자니까 뭐 소스부터 못하는 게 없잖아요, 건이 씨는. 이도 씨도 요리하면 뭐 좀 즐겨서 하는 거 뭐 있어요? 그냥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거. 저는 한다면 한식 위주로 많이 하는 네. 편이라서 네. 예전에 유튜브에서 약간 등갈비 찜 같은 것도 한 적이 있고 그거 본 거 같은데 예전에
한식은 좀 하는 편이에요. 대단하다. 네. 등갈비찜이 저도 사실 도전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 도시. 아니 여기 멤버 김유현 씨가 사범대학 네. 과학교육과에 재학 중입니다. 근데 이 도시도 유아교육과잖아요. 이 과를 특별히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뭐 그때 과를 정해야 되는데 네. 저는 이제 뭐 과 이런 걸 선택해본 적이 그럴 때가 처음이라서 네. 뭐 하지 하다가 유아교육과가 보이는데 네. 그건 옛날에 들은 적도 있고 네. 제 주변에 막 하는 애들도 많아가지고 네. 아이들도 좋아하는 편이다 보니까 네. 궁금해서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워낙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저음이어가지고 이 도시가 아이들이 좀 새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의 맞아요. 목소리 그죠? 좀 새로울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2세대 걸그룹 6위 공개합니다. 한국을 넘어서 일본까지 큰 인기를 끌었던 2세대 대표 걸그룹 카라가 2세대 아이돌 6위 차지했습니다. 이 곡도 엄청나게 큰 사랑 받았던 곡입니다. 아, 네, 카라 계속해서 4세대 아이돌 6위 공개합니다. 와우! 와우! 나왔어요. 아우! Now! 와우! 야미 두 마리 원어스만의 4세대 감성으로 K-POP을 재해석한 원어스가 4세대 아이돌 6위를 차지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유후. 아우 이 도시 목소리는 진짜 독보적이야.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 자다가 이렇게 잠결에 들어도 이 목소리는 들려요. 아 맞아요 맞아요. 대단합니다. 원어스의 나우가 흐르고 있습니다. 음악방송 계속해서 이제 진행 중인데 네 맞아요. 음악방송 보시는 분들께 아 요거 좀 눈여겨서 봐주세요. 관전 포인트 있습니까? 아 뭐 엔딩도 정말 오. 요정 너무 다채롭게 잘해주셨고 맞아요 맞아요. 예, 또 일단은 네. 저희가 그동안은 되게 분위기 잡고 네. 멋있는 척하고 막 이런 좀 절제된 네. 막 섹시해도 절제 막 네. 이런 네. 의상도 그렇고 이런 무대가 많았는데 네. 이번에 처음으로 좀 캐주얼하고 네. 좀 같이 즐길 수 있는 네. 분위기의 곡으로 컴백을 해가지고 일단 팬분들이 저희 스타일링을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좋아요. 힙하고 맞아요. 네. 예전에는 조금 딥하고 좀 약간 제작 의상 느낌이 강했는데 네, 네. 맞아요. 이제 네. 굉장히 좀 프리합니다. 네. 이도씨 어떻게 민소매 의상 만족하고 있어요?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또 이게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예. 저희가 의상마다 예. 포인트가 하나씩 있는데 맞아요. 저는 민소매가 그렇죠. 포인트고 네네. 건이 같은 경우는 워머나 네. 장갑 네, 장갑 소품들 네. 저는 또 이번 활동 때 원어스의 모자 개를 한번 맡아보려고 예. 작정하고서 네네. 이번에 약간 예쁜 모자들을 열심히 쓰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환웅씨 이 얼굴 쉐입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환웅이가 모자가 그래서, 진짜 어울려요.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춤을 출 때는 불편함 없어요? 어때요? 아, 솔직히 조금 불편하긴 한데 얘 또 프로니까 예. 열심히 머리핀을 이렇게 예. 수많은 머리핀을 꽂고서 네, 고정을 하면서 열심히 해내가고 예.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어느 순간 모자가 갑자기 훌러덩 꺾어지면은 훌러덩 될 수 있어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네, 네, 네. 예, 눈여겨서 보겠습니다. 아니 이번에 댄스 브레이크 그 장면 보면서 네. 아 너무 진짜 이 코어 힘도 필요하고 너무 힘들겠다. 아하, 예. 맞아요. 건희 씨는 맞아요. 보면서 네. 보면서 아, 나 저 보면서 저기서 빠져서 빠져서 다행이다. 아니죠 아니죠. 너무 하고 싶은데 파트 구성상. 어쩔 수 없이 제가 아~ 네, 앞에 브릿지 파트 가창이 있어가지고 아, 그러면은 또 정말 여기 부득이하게 예. 여기 그럼 러브게임에서 한번 네. 공격 한번 해볼까요? 그래 한번 해줘요. 아니면은 나중에 한번. 뭐 한번 예. 공식 선언해보는 거 어때요? 아니, 댄스 왜냐면, 브레이크를 새로 뭐 재구성해서 그러니까, 다 완전체를 한다든지 아, 댄스 브레이크 아. 완전체 아니면 건희 버전만 올려요. 건희 아, 솔로 버전 그렇지. 아, 아니, 원래 아시킬라 했는데 부럽다니까 아, 너무 부러워가지고 아, 달님들 기대한다 이제 러브게임 너무 부러운데 근데 또 막 남의 거 탐내는 그런 스타일 아니어가지고 아니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아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아니 럼게임에서 네, 세 분이 함께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건희씨 솔로로 댄스 브레이크 한번 예,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좋아요. 근데 그거 연습 한 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어렵더라. 맞아요, 예, 맞아요. 이도 씨 그 댄스 브레이크 하면서 어땠어요? 이게 허리랑 이게 하체랑 힘들죠? 꺾으니까 네. 와, 쉽지 않더라고요, 확실히. 아니, 근데 그 사실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원래 이제 아이키 씨가 안무 디렉터로 이제 안무를 맞아요. 다 도맡아주고 있는데 솔직히 그 댄스 브레이크 딱 보면서 우리 환웅 씨가 그 부분에 수정을 좀 했나 안 했나 사실 그게 너무 좀 궁금했는데 네. 수정 있었어요? 요거 좀 이렇게 바꾸자. 이러면 좀 멋있을 것 같아. 아, 근데 사실 참 이게 너무 유명하신 분이고 예. 워낙 검증이 되신 예, 분이잖아요. 예, 예. 너무 잘하시는 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거봐, 있었네. 처음 댄스 브레이크 나오고 나서 예. 살짝 좀 수정을 요청드리고 그러니까. 했어요. 왜냐면 그런 게 한웅 씨가 나는 정말 그렇게 문제를 제기할 것 같았어요. 저희가 앞부분이 아 뭔가 좀 더 세게 이 투문들 마음을 찢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뭔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부탁드렸는데 또 바로 또 진짜로 한 하루 이틀 만에 바로 예. 만들어주셨는데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아, 근데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졌을 거예요. 네. 안무가 문제 제기 멤버 때문에 한웅 씨가 욕심을 낼 파트야. 근데 정말 욕심을 낼만해요. 왜냐면 그 파트가 예. 그쵸. 중요하죠. 정말 너무 중요해서 물론 건희 씨 보컬이 그 앞에 이제 쫙 이제 정말 앞에 쫙 이미지를 끌어주고 본인 싹 빠지고 네. 뒤에서 이제 세 분의 댄스 브레이크 너무 멋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많이 많이 검색해서 봐주시고요. 네. 뮤직비디오는 링 위에서 우리 환웅 씨 뭐 올라가 있고 건희 씨도 나중에 링 위에 올라오잖아요. 맞아요. 그 촬영 때 혹시 재밌었어요? 에피소드 있어요? 아 그게 예. 실제로 링. 격투하시는 예. 분들이 네. 경기할 때 쓰는 실제 링이더라고요. 예, 예, 예. 저는 링 모양 세트일 줄 알았는데 실제 링을 이제 설치를 해주셔서 예. 그 레슬링 같은 거 보면 이제 튕기는 그렇죠. 그런 나오죠. 거 있잖아요. 예. 실제로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아 그게 재밌었군요. 네, 그 스토리가 환웅 대 시온 그렇죠. 결투인데 예. 시온이 안 나와서 환웅이가 예. 부전승하는 네네. 그런 되게 허당미 넘치는 장면 예. 촬영이었는데 재밌었어요. 그래서 네. 고요한 새벽 3시에 저희들이 이제 막 난리 브루스를 네. 그렇죠. 신나게 하려니까 그 좀 네. 텐션을 맞아요. 근데 오히려 조금 꽤나 피곤하니까 더 신나더라고. 네. 정신줄을 잡을랑 말랑 하면서 더 까불기가 좋았어요. 아, 여러분 그러니까 그 씬은 제정신에 찍은 씬은 아니라는 네. 거죠. 네. 네. 새벽 3시 반이면 이도 씨가 저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 링에 그랬으면 너무 좀 즐겼겠죠. 저도 복싱을 했었어가지고 그러니까 하지만 심판 역할로서 네. 볼맛이 났을 것 같아요. 저는 딱 퇴근을 해가지고 사실 나중에는 또 플레이어로 한번 이거 한번 봐야죠. 좋습니다. 복싱 또 했는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뮤직비디오 꼭 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2세대 아이돌 5위 공개합니다. 네, 라떼 춤 좀 춘다는 청소년들은 이 형아들이 저희의 우상이자 맞아요, 꿈이셨습니다. 맞아요. 네, 대표 칼군무돌이죠. 비스트가 2세대 아이돌 5위 차지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심장이 두근두근 심장 터져 2도 씨까지 뭐 이거 누가 뭐 먼저 할 것도 없이 예, 이 포인트 안무를 했습니다. 예, 비스트의 숨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네. 뭐 한웅 씨는 뭐 춤 좀 춘다 할 때부터 이거 직접 콘서트 갔다 왔잖아요. 아, 네. 심지어 최근에 하이라이트. 네, 하이라이트 선배님의 콘서트를 다녀와 가지고 실제로 진짜 컴백 전인데 약간 네. 목이 나갔나 싶을 네. 정도로 열심히 서호영이랑 시온이랑 그냥 떼창을 계속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해서 아는 노래가 나오고 네. 저희가 실제로 연습생 때 뭐 데뷔하고 나서도 부르고 연습했던 맞아. 곡들이 이게 나오니까 감동이 네. 너무너무 맞아. 나고 진짜 그냥 행복함 그 자체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사실 그때만 해도 내가 이분들을 직접 만날 수 있을까? 사실은 그냥 영상에서만 보던 선배님인데 네. 이제 나한테 막 이기광 씨 막 눈 맞춤도 해주고 막 너무 감동이잖아요. 네. 예. 건희 씨는 학창 시절에 뭐 네. 누구 노래로 장기자랑 이런 거 했어요? 연습생 시절 전에? 전에 예. 저 막 장기자랑 뭐 했고 저도 근데 노래했어요? 비스트 선배님의 예. 뷰티풀을 막 스승의 날 때 이벤트 막 예. 이런 걸로 또 했던 기억도 Beautiful. 있고 저는 이제 소녀시대 선배님의 예.
그 앨범이랑 네. 원더걸스 선배님의 앨범을 아직도 갖고 그게 있어요. 2007년 막 그때예요. 네. 아빠 차에서 맨날 CD 넣어가지고 네. 무조건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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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알아요 그거 듣겠다고 아니 그 CD 세대시네 아니 난 이제 스트리밍 세대인 줄 알았더니 저 MP3 MP3 겪고 MP3. 스트리밍 시대로 그치? 넘어왔죠 넘어온 친구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양녀섭씨가 복면가왕의 45번째 가왕입니다 아, 이게 정말 대단한 보컬이에요 이제 이럴 아, 수가 없어요 이제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하나 근데 이도씨도 복면가왕 출연했잖아요 그쵸. 야, 그때 나는 근데 어떻게 래퍼를 너무한 게 여기 메인 보컬들 뭐하고 지금 아니 여기 래퍼를 갖다가 막 너무 첫 예. 처음으로 네. 아니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메인 보컬들이 좀 나가줘야지 어쩌자고 우리 메인 래퍼를 내보냈어요. 그러니까요 RBW. 아니 그러니까. 저도 저거 나갈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냥 다리가 덜덜 떨렸을 수 있어요. 왜냐 내 파트가 아니라. 맞아요. 좀 긴장이 많이 되는 네. 게 그러니까 완곡을 방송에서 저 혼자 소화한 적은 처음이라서 그렇죠. 항상 멤버들이랑 파트를 나눠서 했었는데 혼자 하니까 좀 좀 부담감이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정말 큰 도전이었는데 정말 잘 네,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다행입니다. 영상 나중에 많이 봐주세요. 복면가왕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네. 너무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4세대 아이돌 5위 공개합니다. 평온했던 하늘이 무너지고 어둡던 눈앞이 아이들을 이라는 장르를 만들어낸 자체 제작돌 아이들이 4세대 아이돌 5위 차지했습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원어스의 이도 건이 환웅 세 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방송 끝난 직후에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원어스 러브게임 혹은 원어스 박소연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오늘 3부 끝곡으로 아이들의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를 전해드렸는데 이 최고의 역주행 곡입니다. 아, 그쵸. 예, 올해. 예. 그래서 이제 원어스한테도 역주행하면 떠오르는 곡이 있잖아요. 예, Life is Beautiful. 아, 그쵸, 그쵸. 근데 이제 그 기대를 이제 안 하고 있다가 봄에 이제 쇼폼으로 많은 이제 멋있어. 사랑을 받게 된 걸 알았을 때 그 네. 마음이 어땠어요? 진짜 처음에 너무 놀라가지고 이 노래가 역주행을 갑자기 한다고 해가지고 진짜 막 찾아봤었거든요. 예. 영상을 보니까 예. 다 노래를 깔아서 막 올릴 영상 올려주더라고요. 예. 건희 씨도 기대는 크게 안 했었죠 이거. 저 사실 이게 뭔가 앨범 수록곡이기도 하지만 예. 저희가 뭔가 팬분들 위해서 어스 시어터라고 예. 영화를 좀 음악으로 좀 퍼포먼스로 보여드리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고 네. 디지털 싱글이고 사실 막 타이틀곡처럼 음악 방송 활동을 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많이들 그 팬분들은 너무 좋아해 주셨지만 네. 많이들 모르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곡인데 네. 이게 되게 행복한 일상을 공유할 때 영상과 같이 음악을 써주셔서 맞아요. 그 행복한 순간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게 더 취지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서 그래서 감사했죠. 이런 곡들이 오히려 1년 내내 차트 인을 할 수 있어요. 아,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름 휴가 떠나셔서 이제 많이 촬영한 아~ 본인들의 영상을 맞아요. 이 음악에 같이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감동적인 어떤 맞아요. 이벤트인 거예요. 이 곡이 오히려 정말 투문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는 곡이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이 곡이 잉글리시 버전도 있는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분께서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요. 잉글리시 버전. 그 또 영상에 왠지 또 영어의 버전이 잘 어울리는 영상이 있어요. 맞아요. 영상미가 또 따로 있죠. 또 따로 있어요. 똑같은 멜로디인데 그 이상해. 네. 맞아요. 그 맞아요. 느낌의 차이죠. 예. 그래서 이번 앨범에서 최수록곡 하나 꼽아주신다면 예, 뭐 있을까요? 저는 저희가 사실 수록곡이 되게 좋은 곡들이 많았어가지고 네, 네. 그 전에 발매했던 것 중에서 Stupid Love라는 곡이 있는데 네, 네. 그 곡을 진짜 아직도 저는 가끔씩 찾아들어요. 너무 좋아서 네, 그래서 뭔가 저희 많은 분들이 뭔가 런닝하거나 예. 아니면 뭔가 에너지가 필요하겠다 싶으실 때 뭔가 그 노래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운동할 때 좀 듣고 해도 예 그리고 그것도 영상 또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그쵸. 네 여러분 많이 검색해 주시고 예 또 지난 앨범 중에서도 또 영상 만들기 좋은 곡들이 또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여러분 앨범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세대 아이돌 4위 공개합니다.
한국을 넘어 세계로 글로벌한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소녀시대가 2세대 아이돌 4위에 처지했습니다. 난리 났네요. 난리 났어. 이 곡도 근데 이승철 선배님의 원곡을 리메이크하신 거죠. 그래서 콘서트 때 1절을 이승철 씨가 하고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어요. 근데 2절 하는데 소녀시대가 막 하얀색 원피스였나 막 2절에 막 이 나온 거예요. 정말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그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나는데 원어스도 1절을 개미 두 마리 예 개미 세 마리 하고 뒤에 2절에서 핑클 멤버가 쫙 나오지고 아니면은 옥주현 씨가 아니면 뭐 누구지 그 우리 김경호 선배님도 리메이크하신 거 있잖아요. 김경호 씨 나지마. 아니 최고야 최고. 아서 막 이효리 씨 막 이러고 생각했는데 야 아니 왜냐면 이진 씨가 지금 뉴욕에 있고 하니까 못 들어오게 되면은 아니 김경호 씨 헤어스타일 김경호 씨 뒷모습은 걸그룹 못지않아. 그 김경호 씨 그 뒤에 그 뒷태는 정말 걸그룹 못지않아요. 아 근데 너무 멋있겠다. 근데 저는 그 누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뭐지 방금 말씀을 처음 알았어요. 아, 이승철 선배님이 1절을 하시고서 하고 2절에 그런 소녀시대 적이... 쫙 나왔다니까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 말 에피소드를 처음 들었는데 그거 듣고서 약간 지금 좀 욕심나? 목표가 생겼어요. 네. 꿈이 생겼어요. 목표가 생겼어요. 네. 꿈이 생겼어요. 아니 그러면 저희 나중에 콘서트 크게 하거나 어디 하면 방송에서 네. 저희가 딱 앞에서 멋지게 춤춘 다음에 2절 때 선배님 딱 나와주시면 와 진짜 그냥 감동 그 자체. 아니 근데 진짜로 김경호 씨 딱 나오는데 너무 감동인데 아니 거기서 버전이 막 락으로 바뀌면서 근데 또 더 재밌는 거는 김경호 씨를 그 패러디한 그 우리 개그맨 분 있잖아요. 아 누군지 그분도 노래 진짜 잘하시던데 그분도 노래 너무 잘해서 지금 갑자기 이름이 권혁수 선배님 권혁수. 말씀하시는 거 같죠. 권혁수 맞아. 권혁수 씨가 또 나와줘도 아니 너무 아이디어가 진짜 무궁무진하다. 예 너무 재밌을 것 나중에 같아요. 콘서트에서 진짜 선배님과의 조우가 꼭 있길 바랄게요. 진짜 너무 기대됩니다. 자 소녀시대 이어드렸고요. 계속해서 4세대 아이돌 4위 공개합니다. 무대를 찢다 못해 뿌시는 마라맛 퍼포먼스 그룹이죠. 에이티즈가 4세대 아이돌 4위 차지했습니다. 에이티즈 앤서. 아, 근데 에이티즈도 무대가 진짜 세잖아요. 네, 맞아요. 어제였나? 아, 근데 연세대학교 축제 에이티즈 가가지고 진짜 민규 씨가 진짜로 옷 짐승돌처럼 진짜 찍고 앞으로 막 날라서 무대 위로 진짜 난리 났었어요. 맞아요. 예, 요즘 학교 축제에서 그래서 에이티즈가 한국에서도 물론 큰 사랑을 받고 있지만 해외에서 엄청나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첼라 K-팝 남자 아이돌 최초예요. 맞아요. 예, 대단한 퍼포먼스로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원호스도 해외에서 엄청나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네. 지금도 월드 투어 중인 거죠? 네, 끝났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저희 라돌체 비타 두 번째 투어가 그렇죠. 월드 투어가 끝나지 않았거든요. 네네. 최근에 말레이시아 다녀와서 네. 이제 컴백해서 나우 활동 끝나고 또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투모 분들 만나러 갈 예정이니까 맞아요, 여러분. 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 예. 아직. 긴장하고 있으시라는 그렇죠. 점 전해드리면서 기다려주세요. 네. 예. 앞에서 이제 그 투어할 때 가장 좀 행복했던 기억은 어떤 기억이 있는지 투어하면서 힘들었던 점도 물론 많지만 뭐가 제일 좋았습니까? 우선은 언제 어딜 가던 저희들의 노래를 따라해 그 가사 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다른 언어면은 사실 네. 저희가 가수지만 네. 팝송 연습할 때 네. 외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진짜로 다른 네. 언어를 그 외운다는 것 자체가 네. 말이 안 될 정도로 힘든데도 불구하고 네. 저희 노래를 막 전곡을 다 따라 불러주신다든지 전곡을. 네, 저희가 막 나오지도 않았는데 막 이미 막 본인분들 투문들끼리 막 이미 있어요. 신이 나가지고 막 떼창하시면서 막 기다려주시는 모습들이 진짜 그냥 무대 시작도 전에 그냥 와 오늘 진짜 무대 그냥 찢어야겠다 그래. 이 마음이 들게 하는 게 진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맞아 그거는 사실 네. 태어나서
진짜 겪는 와. 사람들 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감동을 대단히 진짜. 축복받은 맞아요. 직업인 거죠. 맞습니다. 예, 맞아요. 맞습니다. 앞으로 남은 월드투어에서도 행복한 추억을 좀 많이 만드시고 네. 예, 앞서서 못했던 것도 예, 좀 많이 하시고 맛있는 네. 것도 좀 많이 드시고 네. 예, 월드투어 마무리까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에이티즈의 이 홍중 씨가 이제 리더이기도 하면서 이제 패셔니스타기도 하면서 소식자예요. 아. 예, 먹다가 쉬어갑니다. 예, 소식자들은 원래 먹다 쉬어가. 예, 그래서 제 대식자는 좀 알고 있는데 이 원어스의 소식자 혹시 있어요? 저희는 소식자보다는 네. 저희도 먹다 쉬는 멤버는 있거든요. 네. 시온이가 네. 먹다가 네. 내려놓고 그렇죠. 진짜 또 다시 먹어요. 그렇죠. 맞아요. 약간 이게 소식자 쪽이 네. 약간 쉬어요. 어, 그러니까. 네. 선배님도 쉬세요? 어, 쉬죠. 네. 저 많이 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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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하면 한 반 먹고 좀 또 쉬었다 또 반 먹고 또 이러는데 저희 한 입인데 아니 그러니까 계란을 보통 다 한 입에 그냥 그쵸, 그쵸. 한 1분에 다 드시더라고요. 네네. 노래 한 곡 나가는 사이에 저 다 못 먹습니다. 우와. 한 4분 정도 예, 넘어 야. 걸려요. 예, 그래서 그럼 대식자로는 건희 씨 있고 또 이도 씨 뭐 대식자 누구 추천이에요? 저희 셋 다 저희 거의 다 잘 먹어요. 네. 아 이도 형은 워낙 근데 또 이게 필요한 열량이 딱 네. 보이시죠. 그런 것처럼 열량이 필요해서 좀 그럼. 많이 먹는 편이고 네. 저는 한웅 씨는 예, 몸이 굉장히 좀 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좀 먹는 것 같아요. 한웅이가 네. 되게 길고 오래 먹어요. 맞아요. 저는 와다다다다 먹고 그쵸? 많이 먹는데 네. 한웅이는 천천히 이렇게 나머지는 다 먹고 이제 일어났는데 끌어놨을 때 네. 한웅이 계속 먹어요. 먹고 있어. 네. 아, 그러니까 결국 시원하고 한웅 씨가 나중까지 결국 먹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한웅이 계속 먹고 동준이 쉬다 먹고 예. 해가지고. 아 그래서 혹시 추천하고 싶은 음식 있어요? 요즘에 좀 먹어본 뭐 활동 때 배달 음식이라든가 이런 거 중에. 아 저는 추천 파김치랑 예. 부채살이랑 아. 이제. 파김치 네. 짜장라면 짜장라면 같은 거 먹으면은 맛있겠다. 하, 진짜 맛있거든요. 어, 예. 근데 맛있겠다. 예. 꼭 파김치하고 짜장라면 아. 이제 조합을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거기다 맞아요. 부채살 얹어줬습니다. 권희 씨 하나 추천해 주고 가요. 저는 요즘 예. 이제 배달을 너무 많이 시켜 먹다 보니까 예. 가서 먹는 음식들이 너무 그리운데 예. 그 요즘 막창 예. 그 소금 막창이랑 양념 막창 예. 하면 직접 가서 먹으면 그 예. 불에 양념 살짝 타서 예. 쫀득쫀득하게 예. 되는 그 막창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아 그러면 소금 막창 먼저 먹고 양념 막창도 먹어요? 그렇죠. 와, 나 이런 사람이 제일 부러워. 아~ 저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배가 불러서 다 못 먹으니까. 아~ 저는 옆에 불판 하나 더 달라 그래서 아~ 야채 곱창 볶음도 해서 밥까지 볶아 먹어야 돼요. 예. 나중에 밥 한번 먹어요. 아, 좋아요. 진짜 나는 많이 시키고 싶은데 이제 한계가 저는 오는데 아, 이런 친구. 친구들은 한계가 없으니까 맞아요. 여러분 막창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아이돌이 또 막창 추천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또 막창을 추천해주고 가시네요. 예, 최초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세대 아이돌 3위 공개합니다. 대한민국을 쏘 핫하게 뒤흔들었던 국민 여동생 그룹 원더걸스가 2세대 아이돌 3위 차지했습니다. 원더걸스 쏘 핫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전 아직도 그 유빈 선배님이셨던 네. 것 같아요. 호피무늬 네. 옷 입으시고 네. 이만한 귀걸이 하신 거 아직도 생각나거든요. 그 의상이 생각나고 이 춤도 지금 다 거의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쵸. 예, 큰 진짜 이 안무를 안 따라해본 학생이 없을 겁니다. 예. 원더걸스 선미 씨가 어렸을 때부터 우주, 뭐 지구과학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도대회에서 우와. 상을 타기도 했답니다. 우와. 네, 이제 이번 뮤비에서 우리도 건희 씨가 상장 자랑을 엄청 아유 예 만족해요? 아 근데 너무 하찮은 대회들이 컨셉이었거든요. 막 예. 십자말풀이 예. 1위, 1위 뭐 소스 제조 1위, 예. 뭐 그런 윙크 맞지? 윙크 맞지? 네. 윙크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 카메라 보시고 사실 개인기까지는 아닌데 네네. 그 정말 빨리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처음 보실 거예요. 자 이거 개인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아이돌이 네. 없습니다. 진짜 빨리 하고 있는데 눈에 뭐 들어갔는데 마그네슘 부족 아니에요? 마그네슘 부족 아니에요. 마그네슘 마그네슘 네 마그네슘 부족 아니고요. 그래서 상
1등을 만약에 상을 줄 수 있다면 우리 두 분한테도 상을 좀 추천해 주세요. 우리 이도 씨는 무슨 상? 예를 들면 팔뚝 저는 막 이런 뭐, 뭐 이런 거 특징인데 혹시 멤버들이 주는 상? 저는 이도 형한테 너무 배우고 싶은 네. 거 제일 뛰어난 건 네. 지구력. 아. 그 사실 꾸준히 운동하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맞아요, 힘들어. 근데 이도 형이 그 꾸준함만큼은 진짜 대단해. 항상 인정하는. 진짜 대단해. 가야죠. 제가 지금 수년을 봐왔잖아요, 네. 이도 씨를.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꾸준함, 지구력. 네. 지구력 1등상. 네, 지구력 1등상. 예, 막 인정입니다. 저는요. 예. 환웅이는요. 아, 나 정말 환웅 씨는 진짜. 빨리요. 기대돼요. 아, 기대돼요. 아, 기대돼요. 아, 기대돼. 난 이번에 눈빛이나 표정 보면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영상 여러 개 보잖아요. 아, 난 정말 걸그룹이 이 영상 좀 봤으면 좋겠어. 환웅 씨가 우와, 하는 그래.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표정이랑 이런 게 아~ 보이그룹으로서는 이 표정을 그렇게 할 수 없어. 아, 예쁘죠. 이 안에 감사합니다. 이 안에 걸그룹 있어. 환웅 씨 안에 눈빛이랑. 저는 환웅이 노력상 드립니다. 노력을 끊임없이 해요. 아니 그러면 지금 제가 본 그런 눈빛이나 표정 뭐 어디 이런 것도 다 연습을 이 연습실에서 아~ 이 몸만 하는 게 아니라 표정도 해요? 아 그렇죠, 있죠, 있죠. 꼭 해야 합니다. 이게. 약간 타고난 것도 있는데 항상 환웅이는 쉬는 시간에도 노력을 하더라고요. 아니, 약간 휴가 기간에 아니 그 쉬는데 무슨 노력을 해요? 쉬는데 휴가 그러니까 휴가 기간에 다들 네. 이제 좀 쉬잖아. 쉬고 어. 못 만났던 친구들 만나고 네. 뭐 환웅이도 쉬긴 쉬는데 네, 그 사이에 이제 저희가 실제로 뭔가 평소에 배우지 못한 춤 스타일을 배우러 간다던가. 어디 배우러 가요? 네. 스케줄 다 끝나고 혼자 보컬룸 들어가서 노래 연습하고. 아니 그거는 그 재미인 거예요? 그냥 좋아서 해보는 아. 거예요? 그냥 취미처럼? 아 이게 그 뭐랄까 좀 춤을 여러 곳에서 계속 배우는 거는 네. 뭐랄까 아직까지도 좀 재밌는 것도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게다가 또 그 투어를 가다 보면은 저희가 또 여러 지역을 방문하다 네. 보니까 또 그곳에서의 그 춤 스타일이 굉장히 또 다르거든요. 선생님만 달라도 다른데 네. 당연히 네. 다르죠. 네. 네. 또 지역도 국가에서도 또 각자 또 춤 스타일도 달라가지고 미국에서도 배울 때도 있고 이번에 처음으로 네. 맞아요. 미국에서 또 LA에서 배웠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행복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LA는 진짜. 방학 때 그 학원을 한 두 달 정도 맞아요. 춤 댄스 학원에서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돈 내고 있으니까. 배우러 가고 그렇게 유명한 곳입니다. 맞아요. 환웅 씨 배우셔가지고 네네. 이제 무료로 레슨 또 우리 멤버들한테 해주셔야죠. 당연히 할 수 있죠. 예예. 예. 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노력상까지 우리 환웅 네. 씨 노력상 인정입니다. 자 계속해서 4세대 아이돌 3위 공개합니다. 네, 실험적 퍼포먼스로 독보적인 무대를 선보이는 K-POP 대표 그룹 스트레이키즈가 4세대 아이돌 3위를 차지했습니다. 스트레이키즈 신메뉴 흐르고 있습니다. 네. 필릭스 저음에 또 이도씨 저음 깔리니까 진짜 장난 아니네요. 자, 대한민국 투탑 아주 장난 아니에요. 맞아요. 대단합니다. 예, 신메뉴가 흐르고 있는데 네. 신메뉴 중에 추천 하나 해주고 가세요. 뭐 예, 신메뉴 중에 막 시온 씨가 막 탕으로 막 맞아요. 엄청 많이 먹고 예 뭐 예 탕으로도 하나 추천해드리고 또 네. 신메뉴 하면 떠오르는 거 있어요. 저는 요즘에 포케에 좀 빠져가지고 네 또 이게 샐러드만 먹으면은 뭔가 예. 금방 허기가 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포케에는 이게 또 건강한 정제되지 않은 흰쌀밥이 아니라 또 이게 통곡물이 또 들어가가지고 또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좀 운동하고 네. 이런 분들은 이런 네. 거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요즘 좀 이너뷰티도 좀 신경 쓰려고 노력하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아 중요해요. 네, 관리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우리 건희 씨 또 막창을 소개했는데 포케를 소개하면 우리 건희 씨 어쩌라고. 맞네. 식단을 너무하네 진짜. 저는 요즘 신메뉴로 나온 그 로제 마라샹궈가 나왔더라고요. 아 마라샹궈. 아 마라샹궈인데 로제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마라 로제 떡볶이는 진짜 맞는데 그건 알아요. 네. 마라샹궈를 네. 로제로 만든 신메뉴가 요즘 있어요. 근데 역시 대식자들이 이게 많이 아는구나. 우리 진짜 신세계네. 그러니까 샹궈가 로제니까 너무 네. 부드럽고 그렇죠. 안 맵고. 근데 이게 약간 어쩌면 블랙핑크 같은 느낌이에요. 아, 그렇죠. 믹스 약간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거 나중에 제가 검색해서 한번 먹어봐야 되겠네요.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 마라 못 드시는 분들도 되게 잘 드시더라고요. 로제 마라 샹궈 네. 여러분. 그 이도 씨 혹시 추천? 저는 근데 이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은데 네.
맞아 운동하시는 분들이 어. 계신다면 아, 자, 계셔요 계셔요 혹시 네. 단백질 쉐이크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 그건 기본이고 어, 기본이고 제가 요즘 하는 네. 게 이제 깔끔한 식단이라고 어, 어, 네네. 햇반 그 아니야 네. 괜찮아 즉석밥 그, 네. 즉석밥 하나랑 네. 닭가슴살을 두 개씩 네. 이게 세 끼를 먹으면은 어머나 되게 건강한 그게 무슨 말이야 그거 무슨 말이야 즉석밥 돌리고 닭가슴살 돌리고 닭가슴살을 이제 두 개 네. 그러면 돌려서 먹으면 한 끼에 네. 그 밥이랑 네. 닭가슴 두 개를 먹게 됐는데 아 밍밍해 아 밍밍해 저는 아, 이제 딱 네, 그렇게 네 끼를 먹어요 아 싱거워 아 싱거워 그렇게 네 끼 제가 아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네. 되게 깔끔하고 적당한 식단 아. 그리고 약간 지방이 부족하다 네. 싶으면 그 밥에다가 이제 치즈 한 잔 딱 올려서 아, 먹으면 치즈 이게 지방까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까지 풍부하게 아, 근데 멋있는. 저는 이것이 너무 먹고 싶거든요. 저는 이렇게 하는데요. 두 분은 나머지 두 분은 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예, 아, 말만 들어도 너무 밍밍해서 예. 정말 건강하지 않은. 아 구팔즈는 예. 두 눈을 질끈 감네요. 아, 저도 예. 저렇게까지는 못 먹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예. 다 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다 단계가 있는데 이게 거의 고수 단계고. 아 그렇죠. 저는 그래서 비할 동기도 이렇게 먹어요. 그렇지. 아 알겠습니다. 저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 공찬 씨가 또 이렇게 먹습니다. 와. 다 있어요 단계가. 관리하시는 분들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두 분 아직 멀었습니다. 야. 예, 저희 또 관리하는 분께.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네. 2세대 아이돌 2위 공개합니다.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인 초통령 K-POP의 전설을 써낸 빅뱅이 2세대 아이돌 2위 차지했습니다. 오늘 가사도 안 띄워드렸는데 노래하느라고 예 멘트를 못 오늘 못할 선곡이 진짜 예. 아 오늘 역대급인 예, 것 같아요. 역대급 최고. 저희가 듣고 자란 노래. 예, 너무 행복합니다. 예, 다 아셔서 이 노래를 예 빅뱅이고요. 계속해서 4세대 아이돌 2위 공개합니다. 광야를 넘어 무한한 세계로 뻗어나가는 슈퍼 걸 그룹 에스파가 4세대 아이돌 2위 차지했어요. 아 요즘 최고 사랑받는 곡입니다. 슈퍼노바 이거 나중에 환웅 씨가 춤 이건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진짜 나는 환웅 씨 너무 아마 아. 에스파 저 윈터 씨 아플 때 중간에 들어가도 사람들 모를 수도 있어. 아니, 아 이게 원래 멤버구나. 그 저희가 최근에 이제 음악 방송 활동을 예. 겹치는데. 예. 어쩌다 이제 대기실 옆인데 오, 저도 모르게 계속 흥얼거리게 되는 장난 아니에요. 저는 계속 에어에 이러는데 저도 계속 에스파 분들 스태프분들 막 맞춰서 아 이렇게 그러죠 민망해서 네. 거기 계속 나우를 흥얼거려 주시더라고요. 아니 거기도 근데 음악 방송 하다 보면 좋은 노래를 너무 많이 알게 되는 중독성 진짜 최고예요. 이거 진짜로. 큰 사랑 받고 있는 곡입니다. 예 에스파 예, 저도 맨날 흥얼거려요 이거. 자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2세대 아이돌 1위 공개합니다. 네, 올해 데뷔 20주년을 맞이한 동방의 신 K-POP 레전드 동방신이가 2세대 아이돌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난 나야! 당당한 매력으로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있지가 2세대 아이돌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축하! 환웅 씨 보여주세요. 어깨춤! 할게. 아 여러분 이 춤이 어깨춤입니다. 아 아니 선생님 해야 돼요. 환웅 씨는 정말 너무 잘 가르쳐줍니다. 자 있지의 워너비 들으면서 세 분과는 마무리할 거예요. 오랜만에 함께 했는데 어떠셨어요? 아 우선 소연 누나 오랜만에 봐서 너무너무 반가웠고 저도 행복했어요. 네, 러브게임 항상 나올 때마다 항상 추억 소환돼서 어, 네. 오랜만에 듣는 노래 그리고 또 좋은 노래 너무 많이 알아가고 네. 그래서
항상 너무 재밌고 감사한 시간 보내다 가는 것 같습니다. 재밌었어요. 저도 이도 씨 어땠습니까? 네. 저도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이제 너무 약간 추억, 그 추억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이 들고 또 소연 누나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편하게 하다가는 것 같습니다. 아, 이도 씨 정말 오늘 이도 씨의 저음을 오랫동안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웅 씨 어땠어요? 춤 원없이 추고 가죠 오늘? 아 근데 지금 이제서야 진짜 흥이 맥스로 치솟아가지고 지금 너무 노래방 가고 싶어요. 이제 지금 뭐라도 하고 싶은데 벌써 끝나버려서 좀 아쉬운데 오늘 너무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즐겁게 놀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카메라 보시고 투문 따랑해요로 귀엽게 마무리할게요. 자, 귀엽게 부탁드립니다. 둘, 셋. 투문 사랑해요. 원어스 따랑해요. 안녕. 안녕.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